내가 자꾸 음식 앞에서만 서면 정신줄을 놓는다. 자꾸 과식하는 게 습관이 된다. 나도 모르게 음식을 막 시켜서 먹고 있고 뒤늦게 내가 지금 너무 과식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좌절감과 죄책감이 막 밀려오고 이거를 토를 해서라도 만회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인생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과식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과식을 저질러 버렸을 때 사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과식을 했다는 이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건데, 저도 다이어트를 할 때 모임이나 약속을 가면은 그 전에 아 오늘은 절대 과식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 자리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음식을 막 시켜서 먹고 있고 뒤늦게 내가 지금 너무 과식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좌절감과 죄책감이 막 밀려오고 이거를 토를 해서라도 만회를 하고 싶은 정말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시간에 이미 저질러버린 과식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만회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방안을 짜서 그걸 실행을 하니까 과식을 하고 난 다음에도 바로 살이 찌지 않더라고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랑 꼭 공유를 하고 싶어서. 또 내일부터 우리 연휴잖아요. 연휴 앞두고 과식할까봐 좀 두려움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걱정 마시고 모임 갈 때, 음식 약속 있을 때 이 영상 한 번씩 꼭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더 이상 토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과식 후 대처법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단호TV와 함께 습관 성형 계속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저질러진 과식은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단, 골든타임만 지키면. 그래서 과식 사후 대처에는 세 번의 골든타임이 있는데 첫 번째 골든타임은 과식 후 1시간 이내. 이 1시간 이내에 과식을 기록한다 입니다. 우리 한국 식문화 특성상 모임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과식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작용으로 일어나요. 고깃집 가서 고기 먹었는데 볶음밥이랑 냉면 시켜서 그것도 먹고, 2차로 술집 가서 나가사키 짬뽕이랑 오뎅탕이랑 술도 먹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1차에서 내가 과식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오늘 망했어, 오늘은 그냥 먹고 싶은 거 시원하게 다 먹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 순간이 과식이 아닌 적정한 식사를 하는 나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과식을 습관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과식을 한다는 자신의 상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음식을 먹고 있는 거죠. 음식이 앞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과식을 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얼마나 과식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1차 때 고깃집 가서 과식했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그냥 망했어 라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휴대폰 메모장, 마이다노 앱 켜서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최대한 세세하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억이 날아가기 전에 과식한 지 1시간 이전에 기록을 하는 게 제일 좋고, 과식하자마자 이걸 쓰는 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 고기 15점 정도 먹었고 껍데기 7입에 냉면 5입, 볶음밥 반 공기 이렇게 먹었어. 그러면은 그걸 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과식한 양을 바로 적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를 인식을 할 수 있고 다음 과식을 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체인처럼 연결된 과식의 연결고리를 한 번은 끊어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를 계속 인지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보면 너무 먹고 싶어서 아니면 분위기 때문에 계속 과식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자책하지 말고 2차, 3차 때 먹은 것들 집에 돌아가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는 걸 절대 까먹지 마세요.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아직 두 번째, 세 번째 골든타임이 남아있으니까. 두 번째 골든타임은 과식이 일어난 날 잠들기 전까지 그 하루를 넘기지 않아야 되고 그 안에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최소 10분 이상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식을 하면요,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탄수화물 이상의 잉여탄수화물, 잉여지방, 수분 이런 것들이 막 몸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잠이 들어버리고 그 하루가 지나가면 사실 이런 잉여탄수화물들은 차곡차곡 내 몸속에 지방으로 쌓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과영양 공급 상태를 다르게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고강도 운동, 트레이닝을 하기에 최적의 몸의 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고강도의 운동을 해서 내 심폐지구력이나 근력이나 근지구력을 키우는 운동을 이날
이날은 조금 빡세게 하더라도 내 몸이 어지럽거나 부담스럽지 않고 최대한의 파워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오히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식한 날만큼은 다른 날에 하던 운동보다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운동을 10분 이상 빡세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무슨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노TV에서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동작 베스트 5라는 운동 영상이 있어요. 링크도 걸어드릴게요. 여기 나온 5가지 동작을 25초 하고 5초 쉬고 25초 하고 5초 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보세요. 그래서 10분만 하시더라도 온몸은 땀구멍이 열리면서 몸에서 불이 나고 방금 내가 과식을 통해서 내 몸에 들어왔던 이뇨 탄수화물들이 막 불타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의 방식을 과식을 한 날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도 쭉 운전을 하는 것보다 세웠다가 갔다가 세웠다가 갔다가 하면은 연비를 더 많이 먹거든요.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쭉 틀어놓는 것보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 훨씬 더 전기를 많이 먹는 것처럼 우리 몸도 25초 운동하고 5초 쉬고 25초 운동하고 5초 쉬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 쭉 중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 언니가 두 번째 골든 타임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나는 그걸 놓쳤다 이러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세 번째 골든 타임이 있어요. 한 번 과식을 하고 운동 안 하고 그냥 잤다고 해서 갑자기 그날 살이 찌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집 지을 때 못 한 번 잘못 박았다고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닌 것처럼 한 번의 과식 때문에 몸이 갑자기 살이 찌거나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골든타임 때는 언제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습관성형 책에서도 소개해드렸던 248 법칙을 지켜주시면 되는데 이 248 법칙은 48시간 동안 2리터의 물을 계속 나눠서 마시고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리고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줄여보는 거예요. 과식을 한번 하면 이미 내 몸에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 이틀 동안은 내가 평소에 먹던 탄수화물 양보다 조금 더 줄여서 하지만 아예 안 먹는 건 또 폭식 절식 사이클을 만들기 때문에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지만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그 탄수화물 양 줄인 만큼보다 더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추가로 더 섭취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양 자체는 내가 느꼈을 때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지만 식이섬유의 비율이 더 늘어나고 탄수화물의 비율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래 관리했던 식사량 패턴으로 천천히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내 몸이 그동안 잘 회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48시간 안에는 새로운 약속을 잡거나 모임을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사람이라서 계속 약속이 있으면 과식을 연달아서 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의지력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의지력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을 그냥 안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지력이라는 거는 고갈되기 때문에 내 의지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냥 나를 의지력을 써야만 하는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과식이 일어났을 때 언제든지 내가 되돌릴 수 있고 지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이 세 번의 골든타임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과식이 과식을 낳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한 번 딱 끊어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영상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진짜 저도 저 스스로에게 임상실험을 계속하면서 저도 제가 과식을 한 다음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과식할 것 같은 날, 걱정되는 날, 모임이 있는 날 전에 꼭 이걸 보고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식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본능적인 거고 한 번 일어나는 건 사고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 습관이 되고 과식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통해서 과식하는 습관 있으신 분들 더 건강한 나를 위한 습관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요즘 같이 하고 있는 다이어트 스트레칭 챌린지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